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런 결말도 나쁘지 않아. 저들이 욕심내는 것이 마왕자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너인지, 그게 너라면 대체 왜 너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. 너는 내가 원했던 그 어떤 아이들도 나를 닮았단 말이야. 특히 시면을 바라보는 회색빛 눈동자가 난 아주 마음에 들어. 나에게도 들려주거라. 네가 이제까지 무엇을 원했는지, 무엇을 좋아했는지, 또 어디서 느꼈는지. 그렇게 너를 완벽히 알게 되는 그 순간, 너는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. 나는 프라우스 성의 위대한 지배자이고, 이 성을 무너뜨리고 본능을 일깨워 탐하는 악마들의 왕이니까. 마음에 드는 대답이야. 역시 나의 신부답구나.
난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는데.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나 반응하는 사랑스러운 나의 신부를 내가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겠어. 나의 꿈속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나의 신부.